그것은 그의 제자 정경화 선생에게 일생의 사명이 되었다. 땅을 밟고선 하체 위주의 기존의 본떼배기와는 달리 그가 평생을 걸고 완성한 별거리는 하늘을 향해 손과 팔을 뻗는 상체 중심의 택견, 양의 택견이었다. 즉, 별거리를 더한 본떼배기를 통해 하늘과 땅, 양과 음이 조화된 우주의 원리가 한 인간의 몸으로부터 구현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화를 짓밟았던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의 수단이자 단결의 통로였던 택견도 탄압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2011년 무술로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탄압과 숱한 세월 속에서도 이어온 민족의 혼이 택견에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